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KT G&E 부문의 비즈 솔루션 팀장 장석수입니다. 기업 솔루션 오픈 마켓인 오아시스의 중요한 요소인 그 오픈 API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아시스 마켓은 고객과 판매자가 참여와 공유를 통해서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선순환 구조의 에코시스템으로 여기에는 그 기업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그러니까 마켓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 판매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마켓과 그다음에 오픈 API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솔루션 개발사들은 오픈 마켓에 완제품 상품을 등록하실 수도 있고 또 기능별 API 상품을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타사가 등록한 API를 이용해서 자사 솔루션과 매시업을 함으로써 기존 솔루션의 가치를 향상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인 중소기업들은 오픈 마켓에서 SaaS 형태의 다양한 IT 솔루션들을 유틸리티처럼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IT 경쟁력을 높이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에서 제공되는 솔루션은 우선 그 KT 책임하에 KT 브랜드로 판매되는 솔루션과 그다음에 그 파트너사 판매사 책임하에 판매사 브랜드로 판매되는 솔루션 그리고 판매사 솔루션과 KT의 통화라든지 통화 상품과 오픈 API를 통해서 결합된 결합 솔루션 등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들이 제공됩니다. KT 통화 상품과의 패키지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는 KT에서 제공하는 통화 오픈 API를 활용해서 솔루션을 개발하셔서 마켓에 등록하시면 결합 솔루션 형태로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PI는 크게 통신 API와 솔루션 AP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신 API는 PSTN망, 3G망, VoIP망, 인터넷망 등과 연동되어 있고, 솔루션 API는 KT 자원뿐만 아니라 서드파티의 자원들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유클라우드라든지 KT에서 개발한 올레맵, 그 다음에 금융정보 시스템, 또 업종별로 다양한 자원들을 보유한 회사들의 리소스가 연동돼서 통신과 솔루션 기능들의 API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아시스 오픈 API는 KT 제공 API들과 서드파티 API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T의 제공 API는 대부분 통신 기능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CID라든지 기업 메시징, 클릭투콜, 유클라우드, 회의통화, 무선인증, TTS 등의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고 서드파티 API는 기업 정보 조회라든지 금융정보, 지금은 아직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솔루션들은 오픈 API 시스템의 매시업 기능을 통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RM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CID 기능과 매시업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 응대하실 때좀더 빠르게 편리하게 응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신용정보 조회라든지 아니면 금융정보와 매시업해서 제공 가치를 확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룹웨어 같은 경우에는 클릭투콜이나 기업 메시징, 유클라우드 등과 매시업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로 그 오픈 API 서비스는 기존 솔루션의 가치 증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실 때도 쉽고 빠르게 개발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API를 예전에는 완제품만 주로 판매를 하셨는데 기능별 API를 판매해서 이용료 매출을 확보하실 수가 있고 또 타사가 제공한 API를 이용해서 솔루션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시게 되면 솔루션 이용료뿐만 아니라 API 이용료 수익 지역까지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현재 제공되고 있는 API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신 API 부분에는 IP 센트렉스 기반의 통신 기능들, 즉뭐 CID라든지 클릭투콜, 콜 라우팅 통화 이력 등의 기능들이 포함된
인터넷 전화 센트렉스 API 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본료는 월 5,000원에서 14,000원 형태이고, 기본료 수익 시연은 최대 28%까지, 통화료 같은 경우에는 최대 5%까지 수익 시연을 해드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전화 센트렉스 API 팩을 이용해서 솔루션을 개발하셔서 이 솔루션으로 인해서 판매되는 또 유발되는 통화료의 매출을까지 수익 시연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 메시징과 그 다음에 그 RPPBX 기반의 통화 기능들 서비스팩으로 묶어놓은 All Levies Say Inside Plus API 팩이 제공되고 있고 여기에는 기본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징은 최대 10%까지 통화료는 최대 5%까지 수익 시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집전화 기반의 각종 그 통화 기능들을 서비스팩으로 묶어놓은 통화 오픈 API 팩인데 기본료는 4,000원이고 수익 시연은 기본료에 대해서는 최대 35%까지 그리고 SMS와 팩스는 각각 10%, 30% 수익 시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부분의 마지막에 무선 인증 API 팩은 무선 고객 인증이라든지 단말 정보 조회, 또 성인 인증, 부가 서비스 조회 등의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료는 없으며 그 50만 건까지는 무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50만 건 초과 건에 대해서는 종량으로 3원에서 5원으로 지금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가 제공하는 그 솔루션 API 팩을 보시면 현재 저희가 솔루션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TTS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보이스로 변환시키는 그런 솔루션 API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음성 파일인 MP3나 WAV, VOX 등의 파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PNS API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으로 메시지를 푸시하고 결과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인데 현재 베타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솔루션 API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업용 뉴클라우드 API, 올레맵 API, 그리고 니어 서비스 API라고 해서 IP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API, 그 다음에 전화결제 API, 기존에 저희가 비즈메카 솔루션으로 제공했던 부분을 API 형태로 기능으로 제공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전화결제 AP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그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만 국내 메이저 홈쇼핑 사에 이미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드파티 제공 API에는 그 실시간으로 기업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업 신용정보 조회 API를 나이스 신용정보에서 지금 개발 완료해서 상품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실시간으로 기업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금융정보조회 API를 웹캐시사에서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API들을 한번 테스트도 해보시고 활용해보시고 여러가지 좀 제한이라든지 뭐 불편한 점을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빨리 적용해서 개선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오픈 API 서비스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API 서비스는 기업 솔루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요한 핵심 요소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와 조언과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있어야지만 성공적인 생태계 조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의 서비스 지원센터로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필요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공지사항을 드리면 내일부터 다음 포털에서 IT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9일 동안 합니다. 거기에 KT G&E 부분의 기업 솔루션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과 조성 방안이 좀 상세하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